제가 대학에 들어갔을 때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90년도에 들어갔는데요. 대학생들이, 형 누나들이죠. 공부를 안 하더라고요. 들어갔는데 캠퍼스에는 체류탄이 난무하고 돌을 막 던지는 그런 데모대들이 거의 점령하고 있는. 그래서 저도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전교조 아시죠? 그때 이제 처음 생겼었거든요. 그래서 데모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데모대가 이제 나갈 때 처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출정식이라고 하는데요. 출정식이라고 해서 단대, 단과대야 깃발과 총학 깃발 이렇게 들고서 우리가 왜 데모를 해야 되는지 그 이야기들 쭉 하고요. 또 이렇게 주먹을 쥐고 노래를 부르고 출정가들을 부르고 이런 행위들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왜 싸워야 되는지, 왜 데모를 해야 되는지 그런 의식들을 행하죠. 그래서 이제 전경들과 이렇게 한판 이렇게 붙게 되는데 오늘 이제 시편 20편이 그런 출정식에 쓰이는 그런 노래, 그런 시입니다. 그래서 지휘자를 따라 부르는 다윗의 노래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전쟁에 나갈 때 예전에 이제 그 당시 고대의 전쟁들은 대부분 신들의 전쟁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저쪽 나라의 신과 이쪽 나라의 신이 같이 싸우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신이 강하냐 이게 이제 관건이었죠. 물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모든 신들 중에 신이시지만 일반적으로 그 당시에 민족들은 자기가 섬기는 고유한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들의 전쟁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제 이 이스라엘에서도 동일하게 다윗 왕이 전쟁을 나갈 때 이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중보기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1절을 보면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구절이 나옵니다.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 뭐 아브라함의 하나님도 있고 그렇죠, 이삭의 하나님도 있는데 특별히 여기서는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나님을 지칭합니다. 야곱은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개명을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대표가 되죠. 또한 열두지파의 이제 열두지파가 계속해서 생성되어서 이스라엘을 만드는 원동력이 되잖아요. 그런데 야곱은 장자가 아니었습니다. 주로 이제 이스라엘은 장자권에 의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민족이 이루어졌다고 이렇게 나오는데 특별히 야곱은 이 장자가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에서는 버리고 야곱을 택했다, 선택했다 이 구절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셨고 하나님의 역사들을 만드셨다. 이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 이 말은 이스라엘 하나님, 그렇죠? 이스라엘 전체의 백성의 하나님 이런 말도 있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셨다. 우리를 택하셨다. 택하신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이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종종 착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상당히 어렵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런데 대통령이, 미국이, 또 주변의 나라들이 우리의 역사, 이 세계의 역사를 주도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잘하면 우리가 이 위기에서 벗어날 거라고 생각하는 착각을 합니다. 엄청난 착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역사를 이끌어 가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을 통해서 일반 역사까지도 이루어 오셨습니다. 즉,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렇죠? 성경에서는 우리를 뭐라고 합니까? 택하신 족속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특별히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우리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바로 택하신 족속이고 우리를 통해서 이 일반 역사까지도 인도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구원해 줄 거다 좋게 해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입니다. 바로 택하신 족속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무릎 꿇고 우리들이 기도할 때 이 땅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셨다고 구약과 신약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택하신 족속들을 통해서 세상의 역사를 바꾸시고 이루시고 승리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5절까지는 우리라는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나중에 보면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그래서 너는 이제 왕을 말하는 거죠. 다윗 왕을 말하는데 그래서 전반적인 그런 흐름들이 백성들이 지금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제사장과 다윗이 지금 번제를 드리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성소에 들어갔을 때 백성들이 함께 중보하고 기도하는 그런 장면인데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개가를 부른다.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요. 그다음에 깃발을 세운다. 여호와인지 시의 하나님. 승리의 깃발을 이제 깃발이 중요하잖아요. 예전에는 깃발이 꺾이면 전쟁에 진 것이고 깃발이 높이 들리면 전쟁에 승리한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너의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하면서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결국엔 이스라엘과 싸우는 다른 민족들도 죽을 힘을 다해서 싸우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이 야곱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선택하시고 그 선택한 자들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승리를 주실 것이다. 이렇게 지금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는 보면 조금 시점이 좀 바뀝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신 줄 이제 내가 아노니 이렇게 내가 아노니 방금 전까지는 우리라고 했는데 지금은 내가 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건 이제 제사장 중에 한 명이라든가 선지장 중에 한 명이 백성들이 쭉 기도하고 노래했을 때 다시금 확신을 주는 그런 홀로 일어서서 확신을 주는 말을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신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아멘. 다시금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에 대해서 확신을 하는 그래서 백성들에게 다시금 힘을 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기서도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자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선택된 자들을 이렇게 포함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은 세 가지 직분이 있었습니다. 아시겠는데 왕, 제사장, 선지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 기름을 부으시고 그들을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승리를 이렇게 이끄시는 그런 장면들이 구약 곳곳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선택하시고 믿음의 역사 일반 역사까지도 주관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 7절에 나오는 건데요.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그래서 말과 병거, 배너 같은 영화 아니면 고대 영화들을 보면 이 병거가 오늘날 탱크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바퀴예요. 바퀴의 가운데 이 창처럼 칼을 칼날을 쭉 긴 칼날을 이렇게 박습니다. 그래서 말을 먹고 빠르게 달려가면 어때요? 바퀴가 계속 돌잖아요. 그러면 이 칼날도 바퀴가 함께 돕니다. 그럼 어떨까요? 이 지나가면 보병들은 창을 들고 있는 보병들은 쉽지 않습니다. 이 몸이 다 갈리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병거가 나타나면 전쟁 게임이 쉽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그래서 오늘날 탱크와 같이 쭉 밀고 나가면 보병들이 아무리 총을 쏴도 이렇게 이길 수가 없죠. 그처럼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많은 제국들은 이 말과 병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래서 어떤 전쟁에 보면 전쟁사에 보면 이 말 타는 민족들을 이렇게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애를 쓰는 모습들. 말을 잘 타야 되잖아요. 병거를 몰아야 되고, 그래서 말 타는 민족들을 자기 편에 끌어들이기 위해서 애를 쓰는 모습들, 그런 것도 나옵니다. 그것에 의해서 전쟁의 승패가 좌우된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왕에게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요. 말과 병거를 확보하지 말라, 이런 명령이 있습니다. 구약에서 말과 병거가 많아야지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데, 하나님은 율법으로 이스라엘 왕들은 말과 병거들을 적정 수 이상 확보하지 말라, 이렇게 분명하게 명령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군사력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죠. 전쟁에 있어서 병거에 군사력에 의해서 승리가 좌우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의 어리석은 생각들을 버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라.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다. 너희들이 보기에는 병거가 많으면, 말이 많으면, 전쟁 무기가 많으면, 군사의 수가 많으면 전쟁에서 이길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전쟁의 주관자이시다. 세상의 주관자이시다. 이렇게 말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병거와 말을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난 2박 3일 동안 저는 조선대 CCC 임력원 기획 리트릿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보성에서 있었는데요. 이제 임력원들이 이렇게 바뀌는 시기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간사가 저를 포함해서 간사가 5명입니다. 그래서 5명 간사 이렇게 풀타임 선교사입니다. 5명이고 학생들은 20명 정도 임력원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과 이제 해마다 이맘때면 1년을 준비하면서, 내년 1학기까지 1년 사역을 쭉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을 합니다. 그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 또 함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주신 비전이 무엇인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들은 무엇인가, 또 어떤 제자들을 우리가 키울 것인가. 교회는 이제 쭉 오랫동안 머물러 있잖아요. 근데 이 선교단체들은 4년 되면 졸업을 합니다. 그래서 시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기를 딱 놓치면 전도와 제자와 사역 이렇게 사이클이 있는데 이것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정확한 시기에 훈련을 시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다른 사람들을 키울 수 있도록 이렇게 길러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중에 하는 일들 중에 하나가 이제 2학기 때는 1학년들이 들어왔잖아요. 3월 달에. 그래서 1학년들을 보통 순장이라고 하는데 제자로 키우는 그런 사역에 집중합니다. 저희가. 그래서 누가 내년에 제자로 설 것인가? 누가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고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는 그런 제자로 설 것인가? 이것에 포커스를 맞춥니다. 그래서 이제 쭉 1학년들 명단 놓고 이 사람들 가능성 있어. 알았어. 저희가 이제 인원 개수도 하고 누가 순장이고 누가 순원이고 누가 제자가 될 사람이고 누가 좀 어려운 사람이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구분하면서 제 안에
깊이 드는 생각이 제가 사역을 하면서 너무 제자에게 의존하진 않는가, 제자들의 수위에 의존하고 있진 않는가. 물론 중요하죠. 제자가 준비되면 전도할 수 있고요. 전도를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친구들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또한 많은 전도된 사람들을, 또 많은 제자들을 키울 수가 있죠. 또 다른 제자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성경적이죠. 그런데 여전히 그게 맞지만 내가 사람을 의지하고 제자를 의지하지는 않는가,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성령께서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역사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에 의지하기보다는 사람을 수를 의지하고 훈련된 사람들을 의지하는 저의 모습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무릎 꿇고 회개하게 되었는데요. 이게 이런 성경에 나와 있는 선교단 제1 이 정도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우리 각자 각자도 동일하게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그렇죠? 날마다 지금 출정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새벽 기도가 왜 중요하죠? 우리는 영적 전쟁터에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망각하죠. 평안하고 안정되게 살고 있으니까 우리가 마치 태평시대에 살고 있는 것처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또 착각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영적 전쟁의 시대입니다. 매일매일이 영적 전쟁이죠. 보이지는 않지만 계속해서 영적 전쟁이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지 않고 이렇게 새벽을 통해서 출정식을 갖지 않는다면 틀림없이 넘어지고 만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기도하고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도 나를 의지하라. 네가 가진 것, 여러 가지 소중한 것들도 많고 중요한 것들도 많고 강력한 것들도 많지만 나를 의지하고 나만 바라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저는 못하겠습니다. 제가 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저의 능력 바뀝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십니다. 내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문제들과 근심과 걱정, 결정해야 될 것들, 이걸 제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미련한 자입니다.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자입니다. 어떤 결정도 만족할 수 없는 자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고백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이렇게 다시금 확신에 찬 고백들을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왕을 구원하시고 선택받은 자, 택함받은 자를 구원하실 거다. 이렇게 분명하게 확신을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리더로 선택하셨습니다. 이 땅을 다스리는 자로, 우리 집을 다스리는 자로, 직장을 다스리는 자로, 학교를 다스리는 자로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나를 의지하지 않고, 나의 지식과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이 일들을 수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거기에 분명하게 약속을 하십니다. 승리를 주시겠다. 구원하시겠다. 너를 통해서 이 땅을 구원하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저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이런 고백들이 우리 안에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